우리나라에서 신문지가 숙제된다면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서 우리 관의 좀 종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49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동관과 350페이지 황동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349페이지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황동관, 동관은 같은 개념으로 동인데 문제는 여러분 첫 번째는 얘는 녹이 쓸지 않습니다. 자, 녹이 안 쓸다는 얘기는 그냥 내구성, 내수성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열 전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열 전도가 우수하다는 얘기는 어디용으로 딱이냐면 여러분 가열 코일 있죠. 가열 코일. 그래서 가열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 대부분 방바닥이죠. 방바닥 열의 전도가 빨라 빨리 돼야 방이 빨리 따뜻해지는 거죠. 자, 또 보일러 같은 데도 또 사용되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럼 이 동관 황동관은 기본적으로 다 좋지만 얘는 하나 더 준 거 여러분 동파에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동파대도 안 터져요. 자, 그런데 이 황동관, 동관은 여러분 이유나 경영체관 부식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다른 재료와 관과 직접 접촉을 시키면 부식이 생깁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이 황동관, 동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극연수 있죠? 극연수에 부식이 되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 좀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 동관에는 여러분 굵기, 자 두께에 관련돼. 자, 그래서 K타입, L타입, M타입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얘는 K타입이 가장 두껍습니다. 두껍고 얘가 얇죠. 다음 다섯 번째 연관 볼게요. 연관은 지금 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납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알칼리 약한 거죠. 그래서 알칼리에 직접 접촉을 금지하죠. 이런 특징. 다음에 여러분 경질염화 비밀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PVC 파이프라고 하는데 이 경질염화 비닐관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 특징이 좋죠. 내 화학성이 크죠. 즉 내 화학성이 크다는 얘기는 자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는 얘기죠. 내 산, 내 알칼리성.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면 화학 공장이라든지 또는 실험실, 화학 약품을 많이 쓰는 실험실 같은 데 좋은 거죠. 그렇지만 얘는 자, 어떤 열과 충격에 약합니다.
자, 좋은 건 작업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자, 또 하나. 얘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마찰 계수가 작다고 얘기하죠. 마찰 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즉 마찰이 작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없습니다. 다른 관에 비해서 스케일 발생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케일 발생이 작은 게 좋은 거죠? 자, 이런 얘기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콘크리트관, 흉관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관은 주로 오수관으로 많이 쓸 때, 하수관으로 많이 쓸때 쓰이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 밸브 및 각종 이음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밸브에서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밸브가 첫 번째 슬러스 밸브죠. 이 슬러스 밸브는 여러분 게이트 밸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이 슬러스 밸브,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을 맞아요. 유량 조절을 맞는데 완전 개폐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 조절을 하긴 하는데 미세하게 조절한 용도가 아니라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자, 주로 여러분 대형이면서 자, 얘는 마찰 계수가 작죠. 두 번째. 자, 글로우 밸브. 그래서 이것을 구형 밸브 또는 스톱 밸브라고 표현을 하죠. 자, 얘의 가장 큰 특징, 유량 조절이 가장 용이한 거죠. 쉬운 밸브가 여러분 글로우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문제는요, 마찰이 커요. 마찰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밸브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마찰 계수가 크면 그만큼 밸브 파손이 커지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주로 소형이면서 저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글로우 밸브입니다. 세 번째,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밸브가 여러분 체크 밸브죠. 이 체크 밸브를 다른 말로 역지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역지 밸브는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말뜻 자체가. 자, 그러면 이 역지 밸브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데 종류는 뭐 종류를 얘기해 주세요. 먼저 절대 얘는 유량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유량 조절이 왜 불가능하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요, 돌리는 손잡이가 없어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유량 조절이 불가능한데 종류를 두 가지 봐요. 하나는 스윙형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 리프트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스윙형은 수직, 수평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프트형만은 반드시 수평배관에만 써요. 그래서 여러분, 리프트의 피읍과 수평의 피읍 서로 묶어버리면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아셨죠? 네. 요 얘기.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여러분 지금 체크밸브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네 번째 콕밸브인데, 콕밸브는 여러분 그다 아실 거예요. 외과스레인 중간 밸브죠. 열고 닫으면 여러분 90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빨리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여러분 스트레이너 나와요. 이 스트레이너가 여러분 찌꺼기 걸름망입니다.
망이 여러분 스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이너, 즉 찌꺼기 걸른 망은 자 기본적으로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수관은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그 스트레이너를 열어서 그 걸른 망을 갖다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밸브죠. 우리가 다른 말로 볼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수위 조절용 조절용 밸브예요. 여러분 사실 수위 조절용 밸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위 조절용 밸브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플로터 스위치 있죠. 같은 개념입니다. 밸브는 아니어도 또 수위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용으로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전극 스위치 있죠. 레벨 스위치가 있어요. 물의 높이에 따라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관의 각종 이음류가 나옵니다. 자, 배관의 이음류에서 봐야 될 건 여러분 첫 번째 직관배관 직관 여러분 직관은 동일 광경을 똑같은 동일 광경을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 교재 보시면 유니온 또는 유니온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니온 또는 유니온 상관없는데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플랜지 타입이 있죠.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유니온과 플랜지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주로 50mm 이하일 때 이하일 때 많이 쓰고 얘는 50mm 이상 간혹가 더 65mm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이상일 때 써요. 자, 문제는 요 두 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죠. 요 두 가지를 쓰는 이유. 첫 번째,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배관의 교체 수리가 쉽죠. 쉬워서 쓰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요 유니온 같은 건 잘 들어보세요. 가스 배관 도중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한 번에 풀려서 그래요. 다음에 풀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배수관 도중에 사용 금지합니다. 왜요? 얘는 턱이 져서 막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플랜지를 안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 두 가지는 직관이용할 때 왜 많이 쓰냐고요? 배관의 교체 수리가 쉬워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광경이 다른 경우가 나와 있죠. 이걸 이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광경이 다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뭐였죠 갑자기? 부신과 레드쇼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자, 이 부신과 레드쇼는 우리 교재 보시면요 한쪽 관은 길고 한쪽 관은 좀 자. 한쪽 관은 좀 안쪽은 좀 작고 바깥쪽에 관이 크니까 이경이음인데 여러분 부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급수 배관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배관에서는 왜요? 이 부분이 그럼 한쪽은 이렇게 좀 배관 갖다가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그 연결 부위가 잘 깨져요. 그래서 얘는 깨짐이 잘 생겨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레드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레디션 같은 거는 대부분 용접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서로 다른 곳에 얘를 서로 써서 나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분기할 때 T자, 뭐 10자, Y자를 써서 이음을 하면 되고 배관을 굽힐 때 엘보 또는 밴드를 쓰는 거죠. 배관의 발달부 플러그나 캡을 써서 자 막아버리면 돼요.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54페이지 보시면 배관의 색채가 한 식별 나와요. 자 우리가 배관은 그 표면만 가지고 무슨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에 따라서 아 대충 저건 무슨 관으로 쓰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그 어떤 건물에서는 이 건물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 빨간색은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뭐 이렇게 우리가 금방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시로 배관을 마무리를 이제 보온재를 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354페이지 보면 배관의 색채기관 표시입니다. 공기는 백색입니다. 자 다음에 가스는 황색, 노란색으로 해버리죠. 그다음에 증기 이거 위험하니까 적색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물은 청색, 즉 물에서 물이란 얘기는 여러분 급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심화학습에 관련된 저 표시 기호는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도는 봐주시고 그다음에 배관의 부식입니다. 자, 배관의 부식은 여러 가지 배관의 부식이 있는데 뭐 온도에 의한 영향. 자, 온도가 여러분 온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바깥 온도 또는 뭐 실내 온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물의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이 따뜻한 급탕관이라든지 난방관 또는 뭐 증기용관 이런 배관은 상대적으로 급수관에 비해서 녹이 빨리 슬어요. 이게 녹이 빨리 쓴다고. 왜?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 뜨거울 때는 무조건 뜨거워지고 차가울 때는 쭉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 재질이 연해져요. 연해진다는 게 빨리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급수관보다 자 급탄과 난방관이 더 빨리 여러분 배관이 부식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죠. 뭐 유속의 영향. 자 유속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마찰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유속입니다. 자 그래서 유속에 따라서 배관의 부식이 심해졌다가 자 배관의 부식이 좀 낮아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빠르서 그만큼 마찰이 커지니까 빨리 녹이습니다. 자 다음에 수질. 여러분 수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수질 중에서는 폐하 농도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산 쪽일 쪽으로 여러분 산에 갈수록 산 쪽이면 그만큼 부식이 빨라지는 거고 알칼리는 상대 좀 느려지는 거죠. 다음에 뭐 토질. 배관이 매입 배관일 때 땅속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땅에 따른 산성이 많으면 그만큼 부식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알칼리성이 많으면 좀 늦춰주겠죠. 환경 체계관 부식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전이차 부식을 나오는데 전이차 또는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온화 경향차죠. 이거에 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식 내용을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재 357페이지 보면 이온화경의 금금속에서 장금속순 나왔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이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알루미늄 나왔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러분 철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리. 뭐 이것을 어떤 모르 이거 화학 기호까지 외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알루미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지금 지번공사나 차원공사에서 알루미늄이 있죠. 그럼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보실래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얘는 염분에 약했죠. 염분에 의한 부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알칼에 약하죠. 알칼에 의한 부식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온화 경향체에 의한 부식 이온화 경향 부식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철입니다. 자, 철은 뭐 기본적으로 녹이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녹에 폐관에 부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음에 구리입니다. 자, 이 구리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 얘는 알칼에 약하죠. 특히 암모니아 가스 부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온화 경향차에 부식이 생겼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대표적인 알루미늄 샤시 같은데 철이 즉 뭐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샤시를 하다가 여러분 연결 철물 같은 걸 쇠로 쓰면 뭐가 문제예요? 부식이 생긴다고. 누가 먼저 부식돼요? 알루미늄이 먼저 부식되고 철보다. 그 다음에 철하고 구리하고 연결되면 철이 먼저 부식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관이니까 한쪽 관을 갖다가 여러분 지금 아연도운 강관 강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관하고 서로 연결시켜요. 자 아연동 강관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관을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칩시다. 동관을 연결시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이온화 경향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식이 되는데 뭐가 먼저 부식돼요? 철이 먼저 강관이 먼저 부식됩니다. 아셨죠? 왜? 이온화 경향차가 작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알루미늄 관하고 구리하고 서로 부딪히면 누가 먼저 부식돼요? 알루미늄 먼저 부식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번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우리 제3절 오수정화 설비가 나옵니다. 자, 오수정화 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오수정화 설비에서 우리 정화조 얘기하자는 얘기죠. 기본 용어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POD, COD, DO, SS, 스컴, 화성원이, PPM 이게 무슨 뜻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POD입니다. 두 번째 COD. POD를 우리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량이라고 하고 COD는 생물자 빼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자, POD도는 주로 어디에 쓰냐라고 하면 우리 생활하수 오염 측정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COD는 여러분 공장의 폐수 오염 측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DO는 여러분 용존 녹아있는 산소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존 DO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SS, 부유물질량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스컴 여러분, 스컴은 뭐냐면 위에 보면 하얀 거품 같은 게 많이 떠다녀요.
얘는 물속에서 떠다니는 거, 얘 위에는 오물찌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여러분 뭐 BOD 제거율 나와 있죠? 자, BOD 제거율 또는 COD 제거율도 있어요. 결론 BOD 대신에 COD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러분 유입 비디오 유입 POD로 그래서 유리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성능이 좋을수록 이게 BOD 제거율이 좋을수록 좋은 자 정화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수 처리 방식에서 여러 가지 오수 처리 방식이 있는데 꼭 봐야 될 게 여러분 생물화학 쪽에서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자, 우리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처리법은 많은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요, 호기성 처리 방식이 있고 혐기성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호, 기는요, 기체를 좋아할 호자. 자, 그래서 공기, 기체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균이 바로 호기성 균이고, 혐기는 혐오할 혐자. 싫어한다는 얘기죠. 뭘요? 기체를. 공기를. 자, 싫어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항상 얘는 공기를 주입하는 설비, 자 급기 설비라든지 또는 환기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항상 공기 같은 거, 환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얘는 밀폐를 시켜야 되는 거죠. 즉 공기와 차단, 공기와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정화조는 여러 가지 정화 방식들이 있어요. 정화 방식 중에서 그 명칭을 볼 때 명칭 잘 보셔야 돼요. 호기성은요, 여러분 이런 무조건 호기성 처리 방식입니다. 살수라는 표현 나오거나 또는 여상이라는 표현을 나오거나 아셨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호기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기를 집어넣는다는 표현을 써요. 자, 또는요 뭐 폭기 이런 게 여러분 지금 공기를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공기를 집어넣어서 얘를 갖다가 바로바로 얘는 좀 처리 방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오래 걸리는 시간들은 아니에요. 왜?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공기와 접촉시켜주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살수라든지 여상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공기와 접촉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호기성이에요. 근데 혐기성 경우는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부패. 부패란 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혐기성 처리 방법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기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여러분 얘는 삭해야 돼. 부패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임오프 방식 있죠. 또 임오프 탱크 방식. 이러면 무조건 임오프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얘는요 혐기성 처리 방식입니다. 결론 요 두 개의 얘는 대부분 보면 호기성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 방식에서 이게 어떤 균에 의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화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저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